나 벌써 못하겠어. 나는 울 준비 됐어. 아, 일어나. 아, 이렇게 늦게 축가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고 언니. 이제 결혼을 행복하게 하고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이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 우리 모두의 너무 너무 큰 바람이었는데 그걸 너무 이루어져서 너무 고맙고 너무 축하하고. 그러니까 나 언니 생각하면 항상 너무 한결같은 사람인 거 있지. 그래서 나한테 유정 언니는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내가 잘못한다든지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해서 탄다든지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해서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숨어 살다가 가장 처음 연락하려고 생각나는 사람이 유정 언니일 거 같아. 앞으로도 우리 이런 사이가 장례식까지 갔으면 좋겠다. 장례식이요? 장례식까지 갔으면 좋겠다. 장례식이. 어, 너무 슬퍼. 아니 언젠가 죽으니까. 아, 너무 합동 장례식이요? 아니 누군가 먼저 죽을 거 아니야. 아, 헐. 많이 갔어. 무서워요. 끝까지 들어보고 울어야 돼. 장례식까지 얘기를 하자. 아니 끝까지 가자 이런 뜻이죠. 뭐. 귀엽다. 아니 누군가 먼저 죽을 거 아니야. 아,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. 그래. 진짜 사랑해. 우리도 해야 돼? 우리도 형하고 나하고. 우리 사진 좀 찍어줘. 아 그래. 남편들은 이제 네. 저거 하라고 이제 네. 데리고 온 거죠. 아, 베일 써야지, 베일. 오 예뻐, 예뻐. 예쁘다. 오, 예뻐. 예쁘다. 오, 예쁘다. 센스 있어. 오빠 잘 찍어야 돼. 꽃을 조금만 올려주시, 야, 감사합니다. 꽃을 조금만 올려주시, 야, 감사합니다. 오, 예쁘다. 행복해야 돼, 우리 언니.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예쁘다. 계속 찍고 있을게요. 네. 포즈 막 취해주세요. 예쁘게 잘 나왔어. 오, 오빠 진짜 잘 찍었다. 진짜 잘 나왔어.